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젠 페달스와 존 아헨바우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 워터폴을 만나보겠습니다. 젠 페달스의 페달 기술력과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 존 아헨바우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완성된 워터폴은 기존 워터폴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더욱 재미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 유니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젠 페달스의 페달들을 정말 많이 리뷰를 하고, 보석 같은 브랜드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매장에 있으면서도 이 젠 페달을 찾는 연주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같이 제가 여쭤보면은 젠 페달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요. 디자인이 예쁘고 사운드가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페달 브랜드이고, 특히나 이런 위상계 혹은 공간계 같은 데서 이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그 사운드가 정말 압도적인 브랜드거든요. 이 다른 뭐 월러스 오디오라든지 다른 브랜드처럼 막 정말 딥하고 깊게 들어가는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진 않지만은 정말로 이제 연주자가 딱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의 코러스라든지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의 이제 리버브,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운드지만 멋진 사운드를 전달해 드릴 거고, 거기다가 굉장히 유니크한 아트웍이 더해져서 매력을 더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 마이너스 모드 또는 보다 뚜렷한 플러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V 토글,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나 또 이 워터폴 같은 경우는 존 스코필드가 애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페달입니다. 한번 비브라토 모드. 말려버리죠. 그렇죠. 물 속에서 좀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코러스 모드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을 변경을 해볼게요.
갑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비브라토 모드. 이 마이너스 모드가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코러스와 비브라토 느낌이라면 앞서서 들어봤던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통통 튀는 듯한 그죠. 느낌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요것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플러스 모드에서 비브라토 모드 아까 물방울 뽀글뽀글 이렇게 요런 느낌. 코러스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그쵸?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이 기존의 워터폴 이 디자인이 그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파란색 이펙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하마가 입을 벌리고 입에서 이렇게 물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무서워요.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주는데 이 외관에 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래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마치 이렇게 뭔가 타르 같은 거를 맞아요.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 또 유니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디자인, 남들과는 다른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들한테도 같은 제품이지만 이런 더 멋있는 디자인을 갖춘 걸 좋아하는 연주자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페달은 이미 워터폴은 이미 사운드가 완성이 돼 있던 이펙터고요. 뭐 디자인 보시고 나는 스탠다드로 갈 것인지 커스텀 아트워크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이 워터폴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뭐 사실 저번 시간과 똑같아요. 그 사운드는 뭐 좋고 디자인은 독특하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좋은 평가를 받은 페달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취향의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을 한 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젠페달스러운 페달 이 가장 젠페달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소량 입고가 된 페달이기 때문에 언제 품절이 될지 모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